우리나라 투자 순사령법 2부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신청하셔도 되지만 선착순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각에 보내주셔야 먼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3153-2610번 전화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고 또 코스닥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처음과 지금 장이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을지 이 시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8포인트 빠진 1956으로 장을 출발했고요. 지금 시초가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장중에는 1950선이 붕괴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지난 금요일장이었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인 112만 5천 원 선에 거래를 마쳤던 삼성전자가 오늘장에서는 소폭 쉬어갑니다. 현재 112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 내 있는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만이 소폭 오름세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가장 많이 빠지는 업종이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금속 업종과 또 자동차주가 속해 있는 운수 장비 업종인데요. 현대차, 기아차는 시장에 약간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실적을 내놓은 이후로 주가 조정폭이 좀 깊습니다. 현대차가 오늘도 0.6% 조정이 나오고 반면에 기아차는 강보합권에서 반등 시도를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1.6% 빠졌고 오늘장에서도 5% 가까이 하락하면서 28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밖에 LG화학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모두 1%대 줄줄이 좀 하락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KB금융이 1% 남짓 오르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3%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이닉스가 강합니다. 2.5% 오르면서 26,650원 선 회복이 된 상태고요. 오늘 IT 주들은 등락이 엇갈리는데요. LG전자가 2% 남짓 오르면서 83,000원 선 회복이 됐고 LG 역시 0.28% 오름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1%대로 하락하는 반면에 S오일은 1% 오르는 등 유가 관련주들의 흐름도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호남석유가 0.6% 소폭 오름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LG디스플레이가 3%대로 강한 모습이고 KTNG도 3%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오른 516으로 장을 출발했고요. 현재도 그 같은 움직임이 그대로 좀 나타나는 상태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을 보니까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오르는 종목들이 눈에 강하게 띕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은 1%대로 좀 조정을 받는 상태고 다음이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1.2% 오르고 또 포스코 ICT도 강보합권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안철수연구소는 지난 금요일장에 2% 하락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2% 정도 더 밀리면서 1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CJ E&M이 0.6% 강보합권에 있고 그 밖에 네오이즈게임즈가 1.4% 오르면서 41,5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SM이 강하네요. 4% 오른 5만 원 선 회복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자, 매드포스트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4% 빠지더니 오늘도 5% 더 조정받으면서 최근 2거래일 만에 10% 강하게 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GS홈쇼핑도 1% 남짓 오르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들 또 홈쇼핑 관련 주들의 흐름이 오늘장에서 좀 강하게 나옵니다. SK컴주도 4% 급등한 15,000원 선 회복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2부의 첫 코너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을 함께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재강의 청기누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매투자증권 이재강 상무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주 2,000포인트 회복을 하나가 관건이었는데요. 오늘장은 쉬어갑니다. 자, 이번 주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금주 투자 전략 네. 짜주십시오. 예. 자, 이번 주도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과거의 양상을 보면은요,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개장 시간이 변경된다든가, 대표적인 것이 우리 대학 입시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 시간 늦춰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라든지 또 금주처럼 월말과 월초가 교체하는 이런 주간에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과거 예였습니다. 금주도 예외는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임진년 올 새해가 들어서면서 1월 제뉴얼리 이펙트에 대한 기대감만큼 또 실망감도 컸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 아직 월말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1월이 내일이 마감인데 오늘로 본다면 대충 월초 1월달의 초 코스피 시장을 본다면 1810포인트가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장중화 때 1970포인트까지 갔다가 현재는 1950포인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상승률이 거의 8%대 육박하는 그냥 높은 상승률. 다시 말해서 올 임진년 한 해는 1월장으로만 본다면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견고한 상승을 보인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올 한 해의 큰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도 적어도 상반기의 추가 상승 랠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요.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금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금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금주는 1차 목표치에 근접한 이후 매도세와 매수세가 충돌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또 쉽게 풀이한다면 좀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매도할 수도 있는 구간이고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져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발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은 소위 말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자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번 주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찬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시 말해서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매도와 매수가 공존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실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떡하냐? 템포를 한 발 늦춰서 가져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통 월요일장하고 목요일장 일주일에 두 번 여러분을 찾아뵀는데요. 그래서 거의 주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금주의 한 주간을 전망해 본다면 오히려 주초는 강세를 보인다가 주중반 이후 다시 한번 눌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죠. 지금 벌써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는 차트가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지난해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 연초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때 이미 제가 이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파트너 모습을 보면서 역해된 숄덩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지난해 연말 올 연초에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어디까지? 미국 시장으로 본다면 직전 고점대인 12,750포인트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는 맞췄네요. 참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이번 전략이. 자, 지난주에 급등을 하면서 12,750포인트 돌파했다가 자 주말에 눌림목을 받았죠. 그러니까 직전 고점 돌파할 때는 자연적인 눌림목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악재가 없는 초호황기 장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돌파에 따른 눌림목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지난주 금요일장의 조정은 당연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치 돌파 후에 견고한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승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 시장의 모습으로 보면 미국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유럽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1차 목표치 근접하든지 돌파했다는 눌림목의 과정이라면 유럽과 국내 증시도 비슷한 패턴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시장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유럽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자, 유럽 증시 독일 닥스 공업 지수입니다. 유럽 증시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한 대외 악재가 뭐죠? 두 가지죠. 첫째, 유럽 위기감이 어떻게 될 것이냐, 더 확산될 것이냐, 해소될 것이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유가의 상승입니다. 이란과 미국과의 전운이 감도는 그런 불안한 모습이 아직까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안 한다 이런 말들이 많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그렇지 않아도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유가가 급등한다면 주가에는 또 악영향이죠. 이런 큰 게 두 가지 악재인데 그중에서도 큰 것이 유럽 위기감입니다. 유럽 위기감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이 독일이죠. 자, 독일 시장 흐름 꼭 그래서 살펴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국내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이랄지라도 미국과 유럽 증시 움직임, 특히 독일 증시 움직임은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지표가 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유럽 닥스 지수 일봉 차트 한번 봅니다. 야, 위기감? 뉴스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차트만 보시라면 유럽 위기감 있어? 이렇게 느낄 정도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상승 탄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전 고점 돌파, 이거는 돌파 이후에 눌림목의 모습인데 너무나 견조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독일 시장의 경우는요, 지난해 7, 8월 달에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7,000포인트까지는 매물 공백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견조한 눌림목을 받고 오늘 밤에 열리는 저 유럽 정상회담 있죠. 이 회담에서 긍정적인 소식만 나온다면 오히려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의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가 상해 증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이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번 주 우리가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 주가의 흐름, 차트의 모습으로만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 시장입니다. 이 상해 종합지수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를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제가 이미 앞서서도 올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상승 기조를 보였다는 점.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가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 자, 중국 증시는 지난해부터 전 세계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거의 수직 하락에 가깝죠?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무슨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락 패턴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가 들어서면서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항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단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것은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국 증시도 이미 쌍바닥의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 돌파한 다음에 한번 눌림목을 또 받겠지만 이것은 삼중바닥형으로 바닥 탈출형의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자 지금 미국이 이끌고 있는 유럽 증시의 흐름을 보면 1차 고점, 1차 목표치 돌파 이후에 따른 눌림목의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상세적으로 저평화되어 있던 중국 시장의 경우는 이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대망의 2,0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 돌파에 따른 눌림목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상승 전환세를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본다면 금주 한 주간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상승시 이익신을 할 필요는 이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낙폭이 과대되면 여전히 불안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금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켠으로는 어떤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체크해볼 만한 변수 주요 일정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도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첫 번째는 야, 이건 뭐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부연 설명할 필요 없겠죠? 예,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금주도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150원선을 넘어서면서 이거 뭐 1,200원대에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가지셨던 분 이 환율이 이제 너무 빨리 하락합니다. 지난주에 1,120원대에서 오늘은 좀 상승하고 있죠. 현재는 1원 50전 상승한 1,124원입니다. 자 환율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어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하락하는 게 좋습니까?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올라가는 것보다 하락하는 게 좋습니다. 흑백 논리를 말한다면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동성이 없는 것이죠. 자, 환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1원 50전 원달러 환율이 현재 시간 상승한 1124원 70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죠. 아, 올 연초만 하더라도 1150원대를 돌파하면서 아, 이거 1200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셨던 분, 여기에다가 유가도 불안해 유럽 위기감이 다시 야기되고 있어 이런 전략을 하셨던 분들 어떻습니까? 1150원대에 안정화되는 모습이 이제는 1120원까지 하락하면서 1100원선도 이거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이 일부 비관론자는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1100원에서 1150원대에서만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크게 우려할 것이 없습니다. 만에 밑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1100원선이 깨진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또 주가의 낙제입니다.
예. 뭐 제가 환율에 대해서 바쁜 시간에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1120원대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은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금주도 과연 1100원 선을 붕괴되는지 여부 그렇죠,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1100원대 이하로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환율 시장이 그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자, 금주도 중요한 지표 일정이 있는데요. 자, 오늘 밤에 미국의 12월 개인소득과 12월 개인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죠. 자,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열리는 EU 정상회담입니다. 자, 이게 독일도 강력한 메시지를 지난주에 썼죠. 그리스한테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테니까 재정주권을 이양해라. 야,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 측면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해 하십니까? 우리나라가 IMF 때, 참이 선진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굴욕적인 그런 처우를 내렸습니까? 우리는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유럽 재정위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 일부 저개발 국가를 포함한 중도계 저중 저기 개발 도상국이라든지 남미 저개발 국가가 막 이런 위기를 겪었다면, 예, 세계가 이렇게 요동할까요? 아마 외국인 투자가들은 저 콧바람을 불면서 아마 수익을 위해서 달려들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건 뭐 다른 얘기고, 어제 유럽의 위기로 인해서 이 유럽 정상회담들, 이 독일이 강력한 그 입김을 발휘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유럽의 정상들은 과연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탈리아 장기 국채 입찰이 있죠?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미국 시장으로 미국 시간입니다. 자, 내일은 미국 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과연 12월 달에 이어서 올 1월 달에도 경제 지표가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시카고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자, 1일날, 2월 1일날도 역시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되죠. 미국 1월 ISM 제조업 지수와 중국 1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일날은 독일 장기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2월 2일날 과연 독일 장기 국채 입찰,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럽국에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입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일날은 미국 1월 고용 동향이 있죠. 이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는 이 고용 동향이 가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3일날 발표된 1월 고용 동향, 실업률 지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일날은 중국 1월 비제조 PMI 지수가 발표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면, 오늘 밤에 열리는 EU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 1월 고용 동향 지표, 이거 한번 두 가지는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급 주체일 텐데요.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옵니다. 기관이 팔기 때문인 것 같은데 외국인은 벌써 13거래일 연속 사주고 있고요. 수급 동향 좀 봐주십시오. 네, 아, 이 수급 동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자, 이 외국인 투자가들은 2012년 임진년 들어서 하루도 빼지 않고 맸습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예? 특히 지난주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는 뭐 우리나라 설 연휴가 있었죠. 그래서 평소보다 거래 일수가 즉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 외국인 투자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한 규모가 얼마냐면 1조 9천억입니다. 3일 동안. 물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한 9천억 정도 매도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1월 현재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6조 2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는 5,9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자,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수급 구조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 특히 연기금을 필두로 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나홀로 매수했다면,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기관 투자가를 압도하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연기금은 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급 전망은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좀 종합을 해서 오늘 투자 전략 짜주시고요. 사볼 만한 종목도 언급해 주십시오. 네. 자, 금일 투자 전략. 이번 주를 포함한 금주 투자 전략과 매수 관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바로 제가 준비한 차트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차트 기술적 분석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아, 이번 주에는 또 어느 정도 조정은 받겠구나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직전 고점 때 돌파했다는 눌림목이 과정이죠. 미국 시장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눌림목을 받습니다. 근데 현재의 추세대로 본다면 이것이, 야, 그동안 상승 끝, 조정의 시작,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 이제 상승이 끝이고 본격적인 하락으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어떤 패턴이냐?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쌍봉. 그러니까 여기에 팔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상태 이런 패턴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금주는요. 그래서 제가 모두의 금주는 매수와 매도가 공존하는 구간이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올라오면 한번 때렸다 이익신을 한번 해주고 마크북이 과대되면 그때 다시 한번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또 이렇게 발빠르게 하기가 어려우시는 분이라면 나는 중장기적으로 간다. 어차피 단기 조정을 맞는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한다면, 그렇죠, 기다렸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주에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한 종목씩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이 현대중공업은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역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 해양 플랜트 엔진 제조업체입니다. 자, 그동안 조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엄청난 조정을 받았죠. 밑으로 빠지는 가계 조정과 옆으로 기는 횡보의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조정했다는 메리트가 있고요. 특히 국내 조선업체들은 작년까지 중국 업체들한테 치여가지고 실적이 안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그리고 실적 악화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제부터 들어서는 이 국내 조선업체들은 아직까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LNG선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주 기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19만 톤급의 쇄빙 상선을 개발했죠. 자, 이제는 북극과 남극으로 이 특히 북극 노선에 따른 그 상선 루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쇄빙 상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이에 따른 또 시너지 효과가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정 매수 가격대는 30만 원대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럼 현재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현대중공업의 주가지수 일봉의 차트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작년 4월 달에 55만 원짜리가, 아유, 25만 원대까지 밑으로, 지난해 연말, 저 10월 달에 빠졌죠? 가격의 조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이상 밑으로 횡보하는 횡보의 조정. 바닥 거래량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그래서 1차 상승의 눌림목. 어차피 이번에 눌림목이 매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금주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상승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금주 마이너스 환심시, 마이너스 조정시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현대중공업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저는 바이오 업체라고 봅니다. 이미 지난 연말부터 삼성이 대규모의 바이오 투자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력과 설비, 인력 스카우트와 설비 투자를 하고 있죠. 따라서 삼성그룹에서 이건희 회장의 적극적인 지시로 인해서 향후 주력 산업으로 키울 육성이다 하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바이오 업체들도 실적이 양호하고 기술력이 있는 이런 업체들은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차바이오넨을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 봤는데요. 차바이오는 국내 대표적인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업체입니다. 특히 ACC와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기술을 협력을 함으로써, MOU를 체결함으로써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삼성의 바이오 산업 진출에 따른 역시 효과가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도 이제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바닥 탈출 신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매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12,000원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번 보시기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죠? 보시게, 지난해 연말 바닥을 찍고 지난주에 한번 저점을 한번 찍고 쌍바닥을 치는 한 모습이고요. 1차 저항선대가 15,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12,000원을 전후한 시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닥 거래량도 상당히 양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현대중공업과 차바이오엔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광의 청기누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열도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오늘 다섯 분의 전문가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먼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께서는 조정을 대비해서 일단은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은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보일 텐데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맞겠다 하셨고요.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은 시장은 지금 숨 고르기 중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께서는 역시나 테마주 언급을 하시는데요. 교육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고 하셨고요. SK스탁의 신은경 실장은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의 동향에 집중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이 유니슨을 매도를 하시는데요. 마이너스 8% 정도의 등락을 보였었는데 손절가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종목은 세 종목이 남았습니다. 주식 비중은 80% 가지고 계신 거고요. 세 종목 모두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정영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삼성카드를 매도하십니다.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6.5% 수익을 보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은 세 종목이 남게 됐는데요. 삼양홀딩스, 네오이즈게임즈, 강원랜드 세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시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신용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를 목표가, 단기 목표가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매도를 하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수익은 6% 이상이 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금 비중이 100%가 되셨습니다. 채용대리 포트도 보겠습니다. 채용대리도 현금이 100%가 됐습니다. 이노셀과 인포뱅크를 모두 매도를 했는데요. 이노셀은 마이너스 4% 정도의 수익이 기록이 됐는데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에 잘라내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인포뱅크는 1.1% 수익이 났는데 더 큰 수익을 내는 종목을 사기 위해서 팔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추가하는 종목이 있으시네요. 모나비입니다. 주식 비중 50%를 실으시고요. 매수가를 4,285원 주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목표가 손절가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신은경 실장 포트도 보겠습니다. 유비케어가 여전히 고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17.5% 수익이 기록 중이고 후너스와 오스템 임플란트도 들고 계신데요. 홀딩하시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5 보겠습니다.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가 단연 1위에 올라와 있죠. 17.5%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박성일 전문가 삼성증권, 오성 LST 나란히 2, 3위에 올리셨습니다. 8%, 7% 수익이 났고요. 정영훈 전문가 삼양홀딩스가 5%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 81% 수익이 쌓여있는 상태고요. 신용훈 전문가 6.1% 수익이 쌓였습니다. 박성일 전문가가 3위로 등극을 하셨고요. 5% 수익이 쌓여있고 신은경 실장이 한 단계 내려오면서 4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 포트 전략 다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요. 조정을 이용해서 주식 비중을 축소하자고요.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식 비중은 좀 축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한 대형주들 중에서 자동차 주도주 중에 하나인 자동차 업종이 좀 꺾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 가격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식을 좀 환매한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팔고 기다리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대형주에서 조금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바꿔가는 포트 전략을 지금이 취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종목이 있으셨는데요. 유니슨만이 마이너스 수익률이었거든요. 이 종목만 자르시는 이유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유니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태양광으로 확산된 대체에너지 관련 이슈가 풍력으로 확산될 거다. 그리고 도시바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선추매를 좀 해놨는데 생각보다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기다리는 것보다는 종목을 교체해서 수익을 내고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일단 교체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오성 LST, 삼성증권이 모두 수익 건네 있는데요. 이 중에 어떤 종목 AS 받아볼까요? 예,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가 비중이 크니까 두산 예. 인프라코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 중국장이 개장은 안 했겠죠. 중국이 오늘 대만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지난주까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았던 대형주보다는 중국 시장이 좋게 되면서 중국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한국콜마나 베이직하우스,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번 주부터는 좀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미리 좀 선침을 해놨고요. 중국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오늘 열려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기관의 매수세는 좀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대형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보다는 모멘텀과 수급에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는 좀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삼성증권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은행주는 좀 미리 치고 올라온 경향이 있고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오기에는 일단 모멘텀이 좋지가 않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험주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를 좀 중심 있게 봤고, 그중에서 삼성증권 실적이 가장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관리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상승기에는 다른 종목에서 베타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증권주 중에서는 삼성증권을 최선호주로 한번 보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 증권주가 가장 많이 오르는군요. 삼성증권까지 AS 받아봤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 10시 3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특징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국내 증시는 수급에 따라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8포인트 하락한 1956선에서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물 부담에 따라 낙폭을 더욱더 키워 1945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7포인트 하락한 195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331억 원, 외국인은 426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46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상승한 516선에서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외인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다시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0.07% 상승한 51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18억 원, 외국인은 23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57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2원 10전 하락한 1121원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그리스 국채교환 협상 기대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코스피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자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또한 론스타의 환전 물량 유입 기대감에 따라 달러 매수 심리가 지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현재는 1원 50전 상승한 1124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6위권까지 대부분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112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4.95% 강한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2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차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6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약보합권에서 8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1%대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42,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2.32% 강세 보이며 2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O1은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2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전자는 3%대 강세 보이며 8만 4,100원에, LG는 1.5% 상승한 7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2%대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13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1% 상승한 2만 5,300원에, 포스코 ICT는 보합권에서 8,990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M은 0.47% 상승한 3만 1,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는 약보합권에서 3,365원에, 동서는 2%대 강세 보이며 3만 2,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젠백스는 1%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3만 9,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는 강보합권에서 4만 1,350원에, SM은 5%대 강한 상승률 보이며 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중국에서의 태양광 설치량이 2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업황 개선 기대감의 강세입니다.
OCI는 강보합권에서 26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TCK는 10%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17,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웅진에너지는 3.65% 강세 보이며 5,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주인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과 여가 시간 증가에 따른 기본적인 성장성이 있다는 평가의 상승세입니다. SM은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5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3.75% 상승률 보이며 8,290원에, 네오이즈 인터넷은 4.72% 상승한 1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관련주입니다. 안철수 원장이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내놓은 이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손은 상한가까지 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 상승한 4,45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성 TNS는 8%대 강세 보이며 7,040원에, PSMC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를 모습인데요. 80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관련주입니다. 금값이 7주 동안 최고치로 치솟으며 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성 엘컴텍은 6%대 강세 보이며 1,5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MK전자는 강보합권에서 3,845원에, 애강미메텍은 1%대 강세 보이며 1,9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방송됩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을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요. 시장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하락, 반면 외국인은 13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파는 자동차 낙폭이 좀 크고요. 또 외국인들이 사주는 전기 전자업종은 장중 강세를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소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견조한 편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을 어떤 걸 사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일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고유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체 에너지 관련주나 또 그 밖에 업황 개선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하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에, IT 계열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닥을 치고 이제 신규로 반등 포인트를 잡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의 종목들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많이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LG 이노텍이라든지 또 금호전기 같은 종목도 바닥권에서 최근에 반등 포인트 잡기 시작했고요. 또 태양광 쪽에서 OCI라든지 또 뭐 신성 솔라 에너지라든지 이런 그 태양광 관련주들, 그 다음에 또 LED 관련해서 서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대응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거래소는 저가권 매수로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최근에 약세를 탄 종목들이 반등을 못하고 많이 지금 그 주가가 좀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격 매도보다는 반전을 기다리시는 편이 낫고요. 반등 포인트 잡을 때 이제 나중에 대응을 하셔서 뭐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코스닥 시장도 많이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는 추격 매도보다는 그냥 보유를 하시는 쪽, 아니면 반등을 기다리는 쪽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최병곤 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볼 텐데요. 최병곤 위원님 포트는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마이너스 수익을 보였던 종목들도 일제히 오늘장 플러스 전환이 됐고요. 조화제약이 11%, 동일벨트가 오늘 뭐 장주기 9% 급등,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서는 등 모든 종목이 지금 수익권이거든요. 어떤 종목을 AS 해볼까요? 네, 일단은 OCI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OCI는 지금 3일째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 보합권 정도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게 가장 큰 관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회복세를 타면서 그 태양광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들이 지금 현재 그 바닥에서 탈출하는 그런 부각을 좀 받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유 있는 투자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일벨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번에 뭐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정치권 관련 테마로 분류가 되는 시각이 많은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 회사의 기업 자체가 상당히 기업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또 떨어지기도 떨어졌지만은 일정 부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반전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런 것이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벨트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듯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이 좀 강한 편입니다. 이쪽도 역시 그 최근에 SNS 선거운동 관련해서 SNS 관련주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주들이 상승이 지금 꽤 좋은 편이므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포트 자체는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종목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이제 포트를 좀 빼고 다시 신규로 또 다른 종목을 편입하고 이런 대응을 좀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은 우선은 잠깐은 보유를 좀 더 하시면서 추이를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샘플러스 추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장기간 긴 춘절 연휴를 맞았던 중국 증시가 오늘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약세인데 중국 증시는 강세 출발을 했거든요.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중국 증시가 0.2% 정도 오르면서 장을 출발한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예,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 강 보합권을 시작한 이후에 점차 낙폭 상승폭을 줄여나가더니 하락 반전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0.82% 하락한 2300선 내외의 수용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춘절 이후 첫 거래일인 만큼 시장에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2300선을 지지해줄지 여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 긴축 기조로 인한 부동산 업계의 줄도산 위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중국의 1월 통화 공급량은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지율을 춘절 전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났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이 17일과 19일 날 공개시장 조작으로 3,520억 위안을 공급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번 3,520억 위안을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는 보이고 있지만 지준율 인하가 나타나지 않았던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에 따른 실망 매물들을 좀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확대가 시작된 모습을 보이는 만큼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언제부터 시작을 할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것과 함께 계속적으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시킬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300선을 중심으로 한 지지가 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고요.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짧고 굵게 오늘장 오전장 투자 전략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증시는 쉬어갑니다. 양호한 조정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양호한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외부인의 매수에 지속되면 일단은 뭐 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단기 조정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1930에서 한 194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그 조정폭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투신권의 매도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날 좀 적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까지도 좀 기관의 매물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의 매물이 좀 줄어드는 시점에 맞춰서 좀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한 1930에서 1940포인트 정도의 지수를 한 일단은 뭐 1차적인 조정 지지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됐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등 현대모비스도 그렇고요. 일단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외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지표나 이벤트에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EU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월 3일, 이번 주 금요일이겠죠. 그때 이제 실업률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면 앞으로의
이후에 좀 지수 방향성을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만큼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일 수 있을 만한 핑계거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현금화를 좀 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금화가 좀 안 돼 있으신 분들, 현금이 지금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30% 내지 한 40% 정도의 현금화를 조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약화되는 시점에서 일단은 대형주 매수 관점이 좀 맞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신의 매물이 좀 줄어드는 시점을 좀 포착을 하셔갖고 이제 1930이나 40포인트까지 조정이 받은 이후에 기관의 매도가 줄어들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에선 그때는 일단은 대형주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를 좀 저점에 사실 좀 준비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이 되는 한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지수가 한 1930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30-40%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이셨고요. 자, 오늘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럼 지금 당장 살 종목은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당장 사셔도 무리는 없고요. 근데 예. 이제 큰 비중,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비중이 한 50% 들어가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20-30% 정도로 좀 제한적으로 매수하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고영이라는 종목이고요. 예. 일단은 검사 장비겠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일반은 뭐 가전도 그렇고요. 핸드폰 부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게 이제 검사 장비의 불량률. 그러니까 지금 불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그 기업의 이미지는 상당히 좀 좋지 않아지겠죠. 뭐 이제 전방 산업을 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불량률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커버를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불량률을 걸러내주는 검사 장비가 이제 고용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력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길인데 그 안에서도 고용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관의 매수나 외국인의 순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와 기관의 매수가 아직까지 좀 유입되고 있다는 거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장에 오르진 않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침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수 가격은요, 29,000원 이하권, 그러니까 지금 28,800원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100원 좀 빠져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좀 들어가 보실 수가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32,000원, 정고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손절가는 27,000원, 241선 종가상 이탈시는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의진 팀장과 함께했고요. 홍의진 팀장님은 잠시 뒤 종목 상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 손절명법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저희는 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올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신청하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